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비앙이라는 물, 네, 이 물도 또한 실제로 물을 분석해보면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거기에 얽혀진 첫 스타트가 스토리로 시작했기 때문인 거고요.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스펙으로 누군가와 경쟁을 하는 건 나보다 단 1%만 더 좋은 제품이 만들어지면 그 경쟁에서 집니다. 스토리로 경쟁을 하면 스토리는 유일무이합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의 스토리로 내가 제품을 알릴 수 있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고민이 따르고 약간의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필요하겠지만 앞으로는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께 스토리 베이스로 조금 더 나를 브랜딩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스토리를 만드실 때는요 조금 구분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팩트와 이야기는 다르다라는 개념을 조금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팩트는 말 그대로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브리핑하듯 나열하는 겁니다. 마치 뉴스나 신문 기사를 보는 것처럼요. 어디를 갔었고 누구를 만났고 무엇을 먹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스토리는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이야기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등장인물이 있어야 됩니다. 자, 토끼와 거북이의 만약에 토끼가 토끼 중심으로 글을 썼다면 거기에 등장인물은 누군가요? 거북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윤효식 강사한테 배웠어. 자, 그래서 글을 쓰는 거예요. 지난주 일요일 날 남편과 딸아이를 데리고 제주도에 갔다라고 하면서 애월룹 해가지고 갈치찜도 먹었고 그 다음에 푸른 바다를 보면서 여행을 즐겼다 이렇게 했을 때는 등장인물이 있어요 없어요? 남편과 딸아이를 데리고 라고 했죠. 이거는 등장인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정보로 끝이 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등장인물은 그 등장인물의 역할을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지난주 일요일 남편에게 얘기를 꺼냈다. 자기야, 이번 다가오는 일요일에 제주도 한 우리 가면 어때? 남편이 말했다. 나 요즘에 승진 기간이라서 위에 부장님 눈치 보이는데. 바로 이게 등장인물인 거예요. 이해하세요? 등장인물이라는 건 그의 존재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냥 뭐 영숙이 누구누구 데리고 어디를 뭐 설악산에 갔다. 이거는 정보라고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우리가 전래동화를 보든 뭘 봐도 다 한마디씩 해요. 호랑이도 한마디하고 할머니도 한마디하고. 맞나요? 네, 그게 베이스가 달라요. 그리고 이야기는 왜 재밌냐면 주인공과 그 등장하는 사람들 간의 감정이나 갈등이 그 안에 무조건 들어있어요. 그게 무슨 멱살을 잡고 치고 싸워서가 아니라 미묘한 감정인 거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내가 남편에게 제주도 여행 가자고 했을 때 자기는 뭔가 기대에 찬 마음으로 했겠죠. 그 안에 감정이. 그러면서 글을 쓸 때 쓰는 거예요. 설레기 시작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 감정을 표현한 거죠. 그랬더니 남편이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뭔가 불안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입을 연 남편은 나에게 말했다. 자기야, 나 사실 회사 잘렸어. 그 순간 내가 너무 미안했다. 우리 남편의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나에게 그러니까 든든한 남편으로 얼마나 보이고 싶었으면 그 짐을 혼자 지고 있었을까. 이렇게 쓰면 이게 뭐라고요?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블로그를 쓸 때도 이렇게 써보세요. 남편과 함께 밭에 가서 고추를 땄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남편도 한마디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간혹 아무 말 없는 남편도 있다긴 하던데.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등장인물의 역할을 반드시 주시면 그게 갑자기 스토리화 돼 간다고요. 네. 그걸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글은요. 블로그에 올리잖아요. 저라도 읽고 싶은 글이에요. 이분 오늘 어떤 일이 있었지? 네. 결코 그게 내가 뭘 했고 뭘 했고 이렇게 딱딱한 정보의 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토리를 만들 때 또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 소재 이야기면 충분하다라는 걸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그 무대에서 강연을 하게 됐는데요. 함께 제가 무대에 섰던 분이 바로 그 엄홍길 대장님 아시죠? 히말라야 산을 올랐던. 제가 먼저 무대에 오르고 내려왔더니 엄홍길 대장님이 올라가서 2시간을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했을까요? 엄홍길 대장님 무슨 얘기했을까요? 바다에서 낚시한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2시간 동안 히말라야 16자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 산을 올랐던 것. 오르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주위의 동료들이 죽어나갔는지 사건 사고가 있었는지를 열변을 토하셨어요. 사실 그 말에 뭔가 이렇게 울컥하는 마음에 주변의 몇몇 분들은 눈물도 흘리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너무 말짱한 거예요. 맨 앞자리에서 들었는데도. 그래서 제 스스로를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하죠? 비난을 했어요. 야, 정말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듣고도 너는 감정이 어떤 요동이 없을까? 라고 해서 제가 돌아오는 차 안에 잠시 생각을 했다가 제가 정답을 찾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는 산골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어딘지 아세요? 네, 산 이야기 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저는 진짜 중학교 때까지 통학도 산을 타놓고 다녔어요. 한 시간씩. 그러니까 저한테는 안 좋은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저는 바다를 보면 가슴이 열리는데, 그래서 저는 한 번이라도 엄원길 대장님이 그 이야기를 할 때 히말라야 산 옆에 바다 갔던 이야기 한 번만 해줬더라면 제가 공감을 했을 건데 계속 산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히말라야 산을 가야만 그게 스토리처럼 들려지시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김미경 교수나 김창옥 강사님 스토리 들어보면 히말라야 갔다 온 이야기, 북극 간 이야기, 사업 성공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 엄마 양장점 한 이야기, 자기 딸 늦게 일어나서 나이트 가는 이야기, 김창옥 교수 자기 아버지가 돌 깨는 아버지였다라는 거, 청각장애였다는 거.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무대에서 정말 멋지게 해내고 있잖아요. 감동을 주면서. 소재는 오히려 일반적인 스토리가 더 좋아요. 그래야 나도 그 느낌 뭔지 알아라고 하는 거죠. 결코 블로그 안에 글을 쓰거나 인스타에 글 쓸 때 화려한 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오히려 뭔가 어디, 왜 평소에 여러분들 스테이크 매일 안 먹잖아요. 근데 가면 한 100장 찍어서 그 중에 하나 해가지고 그냥 스테이크 먹었어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오히려 소소한 밥상, 네, 정말 농사 일 하시다가 그 미숫가루 한 잔 이렇게 저어서 마시는 그런 모습들이 더 사람들한테는 사람의 냄새가 납니다.